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적 행복의 기준을 발견하고 누리며 삽시다.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야 살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언약을 붙잡고 스타트만 2025를 향해 담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창립 38주년 감사예배까지 현장예배 출석 성도 1만 명을 돌파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1만 명이라는 숫자 개념보다는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견고한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237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현재 세운 선교 망대는 지난 파키스탄 포함해서 21개입니다. 여전히 200개가 넘는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 캠프를 통해서 매년 선교 망대를 세우는 나라가 한두 나라입니다. 사실 매달 한 나라씩 세운다 해도 2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개척 캠프를 통해서 선교 망대를 세우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펼쳐나갈 사역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만 명이 아니라 2만 출석 성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예언계 성도님들은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굳어질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전부 다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시니까 제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제 믿음이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2만 현장 정도 제자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과거에 일부 신학자들은 이 예정론을 이상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냥 놔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실례로 18세기 영국의 현장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굳이 왜 우리가 선교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는데 이것을 깬 사람이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캐리가 강조했던 선교 모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였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적 선교적 도전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캐리가 사실적으로 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흐름이 미국으로 이어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국은 지금 이러한 영적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의 나라가 선교를 받아야 될 나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영적 흐름을 돌이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유럽 전도 집회 및 렘넌트 대회가 열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그냥 흘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신, 헌금, 국내의 전도 캠프에 참석하는 것, 직접 전도자와 선교사의 삶을 사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영원한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것은 허무라는 단어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예원가족 모든 분들이 이 시대적 선교 미션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선교의 장막터 또 산업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37 경제,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사용하시는 예원 공동체로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행복해야 살립니다 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 역시 또 확실합니다. 사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 또 다릅니다. 내가 물질에 관심이 가 있으면 부가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많이 붙잡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사실 이러한 세상의 그 행복 기준을 보면 전부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활하시다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전부 다 이 세 가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유 목사님께서 이 세 가지를 기가 막히게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의 기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38입니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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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각인뿌리 체질화되면 행복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원교회 전 성도님들은 성경적 행복이 무엇인지 답을 얻고 영육간 삶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그 인생길도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수고한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다,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고갈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어의 형태를 보면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진 자들은 수동태로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 짐이 무슨 짐이고 어떻게 지워진 것일까요?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무거운 율법적 관행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613가지의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무엇 무엇을 하라는 248개의 적극적인 명령과 또 365개의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그런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말 생활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는데 거기에다가 율법의 짐에 눌려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또 다른 형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고민이 없겠지 하고 만나보면 몇 배나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의 고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 부모나 자녀에 대한 고민, 부부간의 고민 등 겉으로 웃는 일보다 속으로 우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나 힘듭니다. 힘들어, 피곤해, 떠나고 싶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3년 정도 직장을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의 그 수면시장 규모가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깊게 잠들지 못하고 불면증을 겪는 분들이 그 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에는 4,800억 원에 불과했던 국내 수면 관련 시장 규모가 2021년 말 기준으로 3조 원대로 급성장한 것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도 수면 산업에 진출한 그런 상태로 우리나라가 불면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훨씬 큽니다. 미국은 45조 원, 일본은 9조 원대이고요. 또 전 세계 수면 산업 시장 규모가 2026년에는 146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슬리퍼노믹스라는 경제 용어가 새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슬립이라는 그 잠이라는 뜻을 가진 슬립과 경제학을 의미하는 이코노믹스가 합쳐서 슬리퍼노믹스, 그래서 수면 관련 산업을 의미하는 단어가 새로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정말 꿀잠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는 호소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각종 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가뭄의 단비 같은 말씀입니까? 영적인 청량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막혔던 것이 싹 내려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지금 떠나 있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을 가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행복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죄와 저주라는 영혼의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 된 인간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의 질문을 보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에게든지 닫혔던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다입니다. 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무슨 조건이 제시되었다면 어떤 사람은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쉬게 하신다는 것은 새롭게 한다, 다시 살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맛보면 날로 더욱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데 행복이라는 표현을 막 엄청 사용하셨을 것 같았는데 11번 나옵니다. 그것도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행복이라는 표현만 사용하지 않았지 다양한 형태로 행복을 보여줍니다. 구약에 나오는 행복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가장 선한 것, 최고로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기쁨, 형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지창조 사역을 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쁨이 최고로 올라온 상태, 최고로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 속에는 행복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평안, 기쁨, 감사라는 그 단어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냐, 에이레네,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감사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쁨과 감사 사이에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과 24시 소통하는 삶을 살 때, 동행하는 축복을 체험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체험한 대표적 인물 중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하였다는 표현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또 아시던 자라는 표현도 이론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친숙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평상시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실천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63편 6절로 7절에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정시로 주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만의 영적 소통 방법을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대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듯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느 특정 시기가 되면 어린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이거 뭐야? 이 질문을 해요. 아, 저희 아이만 그랬는지. 정말 어떻게 보면 귀찮을 정도로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그럼 야 조용히 해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가지고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막 하나님 앞에 막 화려한 미사 어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만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또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찬양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습니다. 제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가스펠 가수가 부르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 막 주님과 함께함이 막 절로절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도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답을 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저 혼자 제가 좀 무리를 했죠. 이렇게 찬양까지 제가 부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만의 정말 행복한 소통 방법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별칭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즐겁게 주님과 소통하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흘러가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쉽고 가벼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29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그 짐에서 벗어나 참된 쉼과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짐 벗은 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좀 당혹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또 다른 멍에와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예수님? 언제나 짐을 다 벗겨주신다 하시고 이제 와서 또 다른 말을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회피하는 것도 아마 또 다른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자신의 삶에 새로운 제약이 올 것 같고 또 부담되고 불편할 것 같기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멍에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어준 멍에는 수고였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행복이고 쉼이고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과 차원이 다른 평안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시의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에게 멍에를 씌워 밭을 갈게 할 때 대부분 한 마리에게만 씌워서 밭을 갈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멍에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소에다가 멍에를 같이 씌워서 밭을 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비슷한 크기의 소를 쌍을 이루어서 밭을 갈게도 하기도 하지만 어미소와 송아지가 한 조가 되어서 밭을 갈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송아지를 훈련시키기 위함인데 이때는 멍에의 하중을 어미소가 다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아지는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밭 가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짐은 다 내가 담당할 터이니 너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를 따라만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주님의 일이 결코 무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체험하면 오히려 기쁘고 신이 납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저는 1997년 1월에 예원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는 강서로 교회였는데 당시 제가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대한통운 공채 32기로 입사를 해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한통운이 CJ그룹에 속해 있는데 그때는 동아그룹 계열사였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동아그룹 교육원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따로.
그래서 저에게 같이 여기서 근무해보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본사, 소공동에 있는 본사에 발령나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근데 당시에 동아그룹 교육원이 염창동에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하실 때 한복 맞추러 그 동서견직 많이 가십니다. 하옥순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그 동서견직 그 옆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동아그룹 교육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로 5분 거리예요. 저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아 영적 훈련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만으로 교육원에서 근무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청년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외국인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에 제가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다민족 교회죠. 당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내이신 홍명희 사모님께서 전체적인 걸 인도하셨고 또 재미교포들 그리고 저와 몇 명의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 캠프인데 이태원에 가기도 하고 또 연대 어학당에 가기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한미군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 회장을 하라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등록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막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또 주의 종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멘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청년 회장을 하다가 또 교회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목회 지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아주 강하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집중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오늘 기도회가 끝나면 또 훈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원의 영적 문화입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회장을 할 당시에도 집, 회사, 교회 현장 집, 회사, 교회 현장밖에 없었습니다. 밤 12시, 1시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화정에 살고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 근처에 권사님 집 방 하나를 빌려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주 5일제 근무라서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지만 당시에는 오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에 제가 잠시 쉬려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가 흘러갔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제가 눈을 떴을 때 저의 이 벨트가 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료들이 말하기를 저한테 119가 다녀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직원들이 제가 차를 끌고 이렇게 교회 쪽으로 가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고. 그럴 정도로 강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제가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와, 정말 기쁨과 감사.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청년들 보면 표정이 아까 우리 기간 발표를 했던 윤영국 랩런트들 같이 밝습니다. 영적인 생동감이 흘러넘칩니다. 청년회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역동이 있습니다. 영적 정상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직분이 혹이라도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스타트만 2025, 교회의 장막터, 지역의 장막터, 237의 장막터, 고륙의 장막터를 넓히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주님이 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이 걸어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장면이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었던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프고 어렵고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서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이 아픔의 시간 속에 있습니까? 고난의 길에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업고 계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24의 축복,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영적 삶이 체질화되면 모든 주님의 일이 가볍고 쉽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했었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인도 쪽에서 한 엄마가 앞에 아이를 안고 한 명을 끌고 짐을 지고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무거운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도 힘든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메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막 웃으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깜짝 놀랄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뒤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앞뒤로 양손으로 그렇게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표정이 그렇게 밝은지요.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으면 짐이 전혀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언약 기도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면 주님의 일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과 24시 동행하며 내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예원교회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지난 설 명절에 어디에 갈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기관사 분들이 그렇게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뭐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좀 길게 얘기를 하면 이번 내리실역은 뭐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까 조심해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그날 탄 열차의 기관사분은 이 표현에다가 또 몇 마디 말을 붙여서 좀 길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속터미널 역에 이렇게 도착할 때쯤 이분께서 이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승객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혹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마음의 짐이 있으시다면 고향 가시는 길에 가져가지 마시고 이 열차 안에 훌훌 다 털어버리고 행복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앉아서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은 교회 오셨다가 혹시 마음의 짐을 다시 지고 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은 오늘 이 자리에 훌훌 다 털어버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다입니다. 다. 맡기라는 표현은 위로 던지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던집니까? 주님께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왜 자꾸 가지고 가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수용력은 무한대입니다. 못 내려놓을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완전히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가볍고 쉬운 멍에를 기쁨으로 지고 가면 됩니다. 바로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멍에입니다. 행복한 멍에입니다.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이번 4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237 선교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주제로 예원 선교대회가 진행이 되고 또 세계 선교대회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십니다. 영적 축제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해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행하는 선교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장막터를 넓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는 그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옆에 계신 동역자분들과 함께 지는 멍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스타트만 2025,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예원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대적 미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쓰임받고 견고한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이라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실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체험하며 쉽고 가벼운 주님의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며 쉽고 가벼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생명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예원의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짐으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고 참 안식,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이 행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14시 동안에 25 영원의 인생 작품 만들고 살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권능을 체험하며 쉽고 가벼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국가와 환경이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초월적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년국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만 2025 교회 지역 237 고륙의 4대 장막터가 넓혀지는 증거, 또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노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원 선교대회와 세계 선교대회, 237 선교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정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시간표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원 중직자들 산업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증거를 주옵소서. 237 경제,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가족의 예배와 교회와 제자화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것입니다. 기도 시간 후반부에는 새 가족 명단이 올라갈 것입니다. 모든 새 가족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공동체가 완전 복음 공동체가 되어 누구나 살아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간 삶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 번 더 크게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다양한 성공을 내고 내원의 전성공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모든 기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있다면 하나님의 사진 역사를 체험하는 사실적인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체험하며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짐을 기쁨으로 감당하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전세계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위에 삼서밋으로 자라나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